누나는 끼 부리는 여우입니까? 아니면 끼 안 부리는 곰입니까? 전 끼 안 부리는 곰이에요. 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제 새벽 인스타에 유다연 참 안 와. 무슨 여기 있는 거 잠 안 와. 어떤 곰이 잠이 안 와가지고 끼를 곰은 겨울잠을 자요. 세상 끼를 여러분 보세요. 잠 안 와. 봐봐. 잠 안 와. 잠 안 와. 아 이거 언행 불일치 아니에요? 100개 잠 안 와. 잠 안 와. 내가 진짜 아, 동물농장 많이 보는데 이런 곰은 이런 곰이 어디 있습니까? 섹시곰 신동엽도 못 봤어. 신동엽도 이런 곰이 이런 곰이 어디 있어요? 섹시곰이네. 섹시 어? 여우 중에 여우. 요염해요. 뷰티풀 걸. 야 다현 누나 예뻐요. 잠 안 와. 이런 이러고 사진 찍으니까 잠이 안 오지. 야 핸드폰을 꺼. 씻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안 오는데 그냥 핸드폰 이렇게 스노우 이렇게 해봤는데 어 생얼이 나쁘지 않은 거야. 어. 그래서 찍었지. 어. 반응이 어떨까. 어. 뭐 그런데. 누가 강아지랑 이렇게 야릇한 눈빛하고 사진 찍습니까? 강아지랑. 개는 졸려 죽을라. 개는 졸려 죽을라 그러는 아우 피곤해. 불쌍한 깐초. 깐초는 아주 그냥 졸려 죽을라 그러는데. 자는 개를 굳이 가져와가지고 개집에서 꺼내서 내놔봐. 너희 밥값 해야지. 밥값 누나 가슴에 안겨. 잠 안 와. 좀 더 눌러. 간추에 좀 더 눌러. 이게 어떻게 고민일까. 아 너무 웃겨. 잠 안 와라는 것도 무언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지. 아. 안전 사람은 그걸 보고 카톡을 하겠지. 그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지. 아무도 카톡은 안 그, 왔어요. 그 나올 줄 알고 카톡 하자도 입 벌리고 자고 있습니다. 피곤발이 잠 안 와. 올리자마자 바로 숨어. 코 골면서 맞아? 걔는 다 계속 돌아다니는데 걔는 아우 씨발 왜 깨웠어요. 물 마시면서 오줌 싸고 잠 안 와.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형님 누님들 아주 모닝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곽수산이고요. 아니 근데 댓글 보니까 누님들도 꽤 계시더라. 왜? 아. 우리 그 여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피디님? 한 세 분 정도? 와 그 세 분이 열심히 세 분 정도. 아 그 세 분이 열심히 댓글을 다시나 보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세 분은 근데 연금 받고 계실 확률이 맞아요. 높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자 오늘도 그럼 한번 또 달려가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이제 식구입니다. 누나들이 예전에는 신기하더니 우리가 이제 방금 텐션 높여서 빡 할 때 관심도 없어. 아유 얘네 또 시작이네. 우리가 정말 환상 케미 우리 다현 누나 가빈 누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여. 왜? 귀찮지 이제. 아침에 먹었어. 역시 밤이 편한 것 같아. 아, 그래,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상태. 원래는 밤에 하면 좋은데 밤에 뭐 맞아요. 있죠? 네, 스케줄이. 저희 네 수업 있고. 네. 수업 몇 시에 끝나요? 6시. 일정이? 아니 7시 넘지. 7시? 그런가? 4시. 둘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 그때 그때 좀 다르게 끝나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말씀이 길어지시면 좀 늦게 끝나고. 남자 선생님. 네. 어,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거기 같이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 아니요, 수업의 4명, 특성상. 4명 여타 여자예요. 스터디처럼 이렇게 진짜? 작게 소규모로만 하는 거라. 네. 관심 있어? 무슨 공부인지는 뭐 얘기 안 하겠지만 아, 네. 그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수익 창출? 수익 창출? DJ 학원 아니야? 리액션 학원. 리액션. 100개 리액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액션. 100개 리액션. 다현이 누나는 카지노에서도 일했었어요. 아 맞아요. 어 그래요? 사회생활 워커힐 카지노에서 한 3년 일했었어요. 차무식 씨 만났어요.
정팔이었던 것 같은데. 다섯 다 나왔네 누나도. 네네네. 가비 누나는 알바 해본 것 중에 제일 내가 와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요? 네. 전 피자집에서 알바해봤어요. 오 피자 헛 만드는 거. 아니 서빙이지. 어? 어렸을 때 서빙이죠. 아 좀 있긴 있었습니까? 거기도 약간 썸에 친절 막 그런 거 있죠. 뺏집 가정마에서 맨날 상 받고. 아 진짜? 아 비포 약간 어떻게 응대를 어떻게 했길래? 아 그냥 맨날 밝은 모습으로 고객님의 이제 편의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페퍼로 아 이거 페퍼로 왜 이렇게 좀 작아요? 바로 바꿔드리죠. 어 바꿔. 페퍼로네? 사장도 내가 나는 이 맘대로 바꾸는 거야? 아 사장님이 저 지점장이 저를 되게 예뻐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만두지 말고 자기가 지점장까지 올려줄 때까지 해서 여기 뼈를 묻어라. 사실상 좋아했던 거 말겠죠. 그렇죠.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좋게 만났다. 등촌점. 등촌점! 저 기억하시죠? 지점장님. 되게 예뻐 있어, 아, 그래? 저도 KFC에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3년을 알바했었거든요. 그래? 3년 알바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키가 크고 지금보다 더 말라서 예쁘장 했었어. 더 말랐어? 더 말랐었어. 근데. 번호를 가끔 따였을 거 아니에요. KFC에서요? KFC에서 아니 그런 사람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요? 그 앞에서 카운터 보니까 그러면은 어 남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참 젖어 있을 때 젖어 있을 때 그 명수 중에다가 카드 그때는 카드를 주면은 카드 긁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래. 근데 카드 쓱 나서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번호 적어주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있었어? 누나 턱 너무 나온다. 누나 턱 너무 나. 조심해 주시고. 어깨 막 뽑아가고 있어.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어떤 다른 손님이 있길래 저 영수증 뭐 이렇게 하길래 아 저 남친구 있어요. 이랬는데 그냥 영수증이었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마음에 안 들었어. 재밌게 살았네요 두 분 다. 사인한다는 건데요. 그런 적이 있었어. 피자헛에서는 누나 번호 안 따여봤어? 아니 그러니까 번호를 물어본 사람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쪽지에다 남기고 아, 그냥 그치. 진짜? 휴지나 뭐 이런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번호 남기면 여자들은 대부분 연락 안 하잖아. 안 하죠. 안 하고 기분만 좋죠. 기분만 좋죠. 그냥 아직 그거 않았어. 진짜 자존감이 약간 올라가는 연락을 그 쪽지를 남겼을 때 연락이 다시 올 여자한테 오게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어? 혹시 약간 짧게나마 뭐 이렇게 문구를 적는다거나 아니요 전혀 없고 그냥 다시 오면 됩니다. 그렇지 그게 제일 빠르지 않아요? 다시 얼굴을 계속 맞추는 거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럴 수 있지.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게 뭐 100%라는 건 아니고. 아, 번호는 남기되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자주 얼굴을 비치는 연락이 근데, 안 오더라도 근데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번호 남겼는데 이 사람이 연락 안 왔어. 그럼 아 거절의 표시라고 대충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용기지 그게. 그치. 다시 찾아오는 용기 게 용기 다시 만나고 여기서 싶으면. 전제 조건 뭐냐? 남자가 차은우처럼 생겼어. 그러지. 내가 해봐. 해야지. 아, 씨발, 저 새끼 또 왔어. 저 지점장님. 저 오늘 반찬 할게요. 바로 오냐. 아, 언니, 나 저기 서빙 못 가겠어. 곽수연 알바 해본 거 뭐 있어요? 아, 전 진짜 알바 많이 했어요. 알바 많이. 빠바 했었잖아, 빠바. 빠바 5년 하고요. 와, 예식장 6개월. 예식장 6개월, 그 웨이터 복장 입고. 여기 돈가스 추가요, 돈가스 추가요. 탕수육 다 떨어져 가요, 이거. 나이트 아니야? 이건 약간. 탕수육 6번, 5번, 이거는 나이트인데. 예식장 하고, 그 다음에 술집. 술집 하고. 근데 술집이 재밌었던 게. 술집에 알바하면 로망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남자들도 번호 따이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신촌에 보스라고 있어요. 보스 나이트 아니야? 아니 보스 나이트 말고 있어. 술집 지금도 있어 나이트. 술집이. 근데 거기가 어둡고 약간 약간 좀 분위기가 야식구리에 그리고 실제로 헌팅을 하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킹해주고 이런 건 없고 자기네들끼리 헌팅해서 먹고 막 이런 건데 거기 특이 알바생들도 여자애들 번호를 따. 오빠. 그러니까 알바 애들이 무슨 일하러 갔는데 슬랙스에다가 막 셔츠 입고 해. 그래서 막 두부김치 한단 말이야. 잘한다. 그리고 막 일부러 딱 타이밍 봐가지고 센스 있게 띵동 누르면 소주랑 청아를 넣었어. 그렇지. 그리고 저희 소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딱 소주. 센스 바리. 어머 저 오빠 센스 있어. 센스 바리. 번호 딴단 말이야. 귀여워. 거기서 내가 6개월 일했거든. 야 진짜 일부러 형 오늘은 여자 테이블 제가 갈게요. 한 번만 양보해주세요. 직접 바리. 그 형 또 문신 바리 있는 형이야. 내가 해라 쏘.
아, 광주 분이셨나 보네. 네가 해라, 수 네가 다 가라. 가면은 두부김치요. 딱 주잖아. 아, 김치 좀 더 주세요. 번호는 안 물어보고. 근데 그 페인이 뭔지 알아? 지금 이 얼굴이 아니었어. 좀 더 못생겼어, 심지어. 더 마르고. 근데 주방 이모가 그때 나를 명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아 닮아서 좀 닮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밥 먹는데 하는데 국밥 그 이명박 그거 봤더니 야 너 이명박 똑같은데 그래서 아 저 아니 이명박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주방 안에서 막 내가 갈라가면 명박아 군대 상경 나가라. 나는 근데 신기한 거는 실제로 같이 일하는 형들은 번호 많이 따이더라고. 너는 안 따였어요? 나 한 번도 안 따였어. 알바 해본 적 있어? 알바 엄청 많이 했죠. 나는 몸 쓰는 거 많이 했어. 세차, 접시 진짜? 닦기. 아 해외였지. 해외에서 청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 알바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는 돈도 많이 주죠 알바. 아니에요. 캐시잡이어가지고 세금을 안 떼고 이제 한인들이 하는 그 이제 페이가 짜요. 아 맞아 맞아. 그래? 불법 시급. 불법? 불법 시급. 불법 시급이에요. 박유성이 그게 웃겼잖아요. 박유성이 미국 갔을 때 영어 공부 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고 하면서 영어 실력을 좀 늘리려고 한 건데 취업하자마자 야 너 접시 시작. 진짜? 아니 영어를 늘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시 롤 많은 집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손님들이랑 대화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접시 딱 주방에서 12시간 그러면서 대화 한마디 못하고 나 북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오지 말이 세터민이야. 세터민. 아 그래서 다녀왔는데 영어가 똑같아. 미국 6개월 갔다 왔는데 오히려 접시만 닦아서 한국말도 더 못해졌어. 말을 안 해 아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누나들이랑 본격적으로 아 우리 요즘에 그 반응들이 와 명민준이 이제 드디어 사랑의 결 연구소의 역할을 제대로 또 해내고 있다. 미쳤다이. 그런 또 평들이 많아요. 텐션론. 그렇지. 텐션론. 텐션론으로 제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 그거 하나는 있어. 우리 다현이 누나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뭐라고? 왜 나 나쁜 사람이라고? 유다현, 뭐, 너. 아, 뭐 때문에? 그 텐션론을 이해를 못해서. 아, 저분 왜 이해 못하냐. 그렇지. 아, 너 가스라이팅 하는 그 장면에서 얘가 한참 나를 두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그 장면이 있었어. 근데 내가. 나 봤어. 이해했는데? 이해하고 있던데. 가빈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셨으면. 남자 입장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이제. 텐션이 높지. 왜냐면 가져야 되거든. 그렇지. 텐션이 해야 되거든. Yes. 그것도 이해하지만 여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여자는 변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그치. 그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건데 시간이 갈수록 텐션이 떨어지네요. 왜? 아니야. 나 잘못했어. 아 근데 거기에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첨언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진짜 텐션과 사랑이 동시에 식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케이스랑은 좀 분리를 해라는 얘기. 근데 되게 와닿았던 건 딴 거였어요. 뭐야? 그 섹슈얼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무조건 다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건 인간성. 인간성으로 판단이 돼서 그게 난 되게 와닿았어. 난 그런 것보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 안치만 따라.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인간적으로 좋으면 더 사귈 수 그렇지. 있는 거고 섹슈얼이 떨어졌는데 그렇지. 난 그거를 섹시하면 그러면 1년 이내로 아 근데 섹슈얼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조금씩은 떨어지잖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팁이 있어. 우리 가빈 누나가 진짜 팁이 있어. 어떻게 그 섹슈얼한 텐션을 조금 유지하려면 일부러라도 멀리 여행을 가. 따로 떨어져 있어. 그렇지. 한 3개월. 3개월? 3개월, 4개월 안 보잖아. 3개월이나? 3개월. 나는 3, 4일 생각했는데 3, 떨어져. 4개월. 난 바람 날 것 같아. 3, 4개월이면. 뭐라고? 6개월. 6년? 그건 암묵적 이별 아닌가요? 그 정도. 아니, 그 명분을 만들어야지. 어학연수 간다. 안 갈 거잖아.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간다고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밝은 빛에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마. 아무리 친해도.
왜냐면 그거는 신비감이 사라지니까. 특히나 남자애들이 뭐 풀 켜고 나는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 호기심이잖아. 그건 그 남자의 욕구고 호기심이잖아. 그걸 충족시키잖아. 그럼 퀘스트 깨듯이 하나 둘씩 깨버리면 나중에 깰 게 없어. 그렇지. 그럼 그때 이제 섹슈얼 텐션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래서 나 오래 만났는데 그 오래 만나도 그 슬립을 입고 돌아다니면 안 좋아하더라고. 별로 슬립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엄청 섹시한 여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망사에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보죠? 근데 극단에 있는 어떤 분은 제가 들은 건데 불을 아예 못 켜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 아예 못 켜. 그냥 암흑이야. 그런 걸 좋아하는 건가? 이 핸드폰 요 불빛도 안 돼. 그냥 암흑이야. 그래서 서로 어딨어? 찾아. 어디? 아, 그런 거 재밌어. 쫓은 자고 맞았더니 귀야. 잠깐. 쫓은 자고 맞았어. 진짜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구나. 얼굴 조금, 맞아요. 몸 조금. 그 너무 저도 있잖아요. 그 조절해야 돼. 너무 자주 그런 사랑을 나누면 안 돼. 근데 그 초반에 그게 되냐고. 응? 초반에는 진짜 도파민이 막. 초반에 뭐 그냥. 초반에는. 도파민이야. 다 호르몬이야. 호르몬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초반에 그게 되냐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수 왜냐면 서로 좋아서 하는 거고 서로 너무 사략해서 하는 거고 하니까 참는 것도 웃겨. 사실 어렵다. 뭐 퀘스트가 딱 이렇게 있으면 다 깨면은 뭐 게임 꺼야지. 그렇지. 근데 그 게임에 정이 들게 해야지. 메이플 스토리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정이 드는 거예요. 서버 종료까지 그냥 하는 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 만들어야지. 맞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여자가 되라. 그렇지. 정이 깔끔합니다. 너 저그에 저그가 뭐야? 아니, 최고의 만담 기록. 아, 나 스타크래프트 그것만 알지. 그 내용은 몰라. 근데 더 웃긴 거는 가비 누나 보면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저그가 뭐야? 진짜 궁금해서 설명해줘도 안 들어. 저그는 안 궁금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누나들이랑 같이 여기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다뤄볼 주제 바로 형님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여우짓. 자, 여우짓 뭐가 있을지 일단 우리의 기준으로 맞는지 얘기해줘요. 네. 누나들이. 나는 주로 약간 이런 거. 응? 뭐 술 먹고 얘기할 때. 그렇지. 그거는 나도 많이 하잖아. 난 옆에 여자애들 이렇게 치고. 여자도 하고 너한테도 이렇게 치잖아. 아니 사심이 있는 그런 행동이 있을 거고 그냥 생각 없이 웃겨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애매하다고 하는 거야. 허벅치면 조금 여우짓인 거 같은데. 허벅증이 여우죠. 근데 요게 궁금해요. 이 치는 거를 만약에 누나가 진짜 이성적 호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남자로 안 보여. 이성적 매력이 아예 없어. 그래도 칩니까? 친구여도 그냥 그렇게 하죠. 그냥 너무 웃겨. 상황이 진짜 깔깔깔 박장돼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좀 웃겨서 그런 거야. 그치. 니네는 그럴 확률이 높지. 광대깔아였어. 광대깔아. 팁인가 보다, 팁. 팁이네. 어깨 포상. 하나 1달러. 이렇게. 그거라고. 그거 치는 심리는 뭐예요? 여자들이. 같이 동조. 웃기지. 웃기야. 왜 미녀? 웃기야. 박수 치면 되잖아. 둘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치면은 남자들이 어느 정도 오해를 하거나 설렐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런 걸로 저는 그게 이건 위치 따라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오해할 것 같아. 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대는 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지. 그러니까 막 웃겠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팔을 치는 것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김부선 같아. 그 와중에 막 모으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나. 아니 그 와중에 있어. 모으는 가슴이 닿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있을 수 있어. 아 그치. 가슴은 좀 그치. 가슴은 진짜 여지죠. 근데 요 정도는 약간 애매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를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오해를 할까? 그냥 얘가 말했듯이 가슴이 닿거나 이러면 좀. 근데 일부러 가슴을 닿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 본 적도 있어요. 많이 여자가 봤을 때는 알지. 근데 그게 난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가슴이 다
닿을 라면 일부러 엄청 눌러야 그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죠. 그치. 남자는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여자는 어쨌든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덜해도 되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의식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잖아. 아, 그치. 그거를 근데 근데 이런 터치를 아예 안 하는 여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다. 하지만 어쨌든 100% 오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100% 여우짓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거 이 정도는. 아니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몸에 손이 닿았잖아. 특히나 연애를 많이 안 해본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이 손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벌써 이제 상상이 이렇게 집어야지. 설렐 수 있죠. 이렇게 집어야지. 들어가 볼게요. 고릴라야. 아, 근데 남자들은 눈을 오래 마주치고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도 오해하잖아요. 그렇네.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가 쉬워 남자들은. 아, 오해가 좀 쉬울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다른 여자애들 왔어. 술 먹고 있어. 몇 대 몇으로. 근데 술 먹고 있는데 뭐랄까 막 먹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여자가 날 보고 있어. 그러면은 100% 줘가. 그냥 보일 수도 있지. 아, 그런 이게... 거에 막 와, 그렇게 나 너무 신기해 지금. 오, 그런 거에 자주 눈을 마주친다. 오, 자주 하지 않아? 아니면은 저 있어.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맛있어. 안경이 되게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러면 쳐다보게 쳐다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럼 안경 때문에 머리 여기 약간 발라졌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준이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모자가. 그러면 괜히 이렇게 봤다가 근데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미세하지만 사실 눈을 보는 건지 아니면 살짝 딴 데를 보는 건지 사시가 아닌 이상은 대충 근데 눈은 본다 쳐다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눈빛이 중요한 거야. 아 눈빛 그러니까 결 눈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 저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막 되게 일부러 야시시해. 와, 해줘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누가 그렇게 하냐. 나 있다. 눈을 왜 또 천천히 깜빡거려. 눈을 왜 그렇게 떠. 눈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려고 한 건데. 누나, 누가. 아,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 이제 어떤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약간 그런 눈빛을 주고받는 그거가 내 편장 캐치할 때가 몇 번 있어. 그래? 특히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머리 꼬면서 막 머리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머리 만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고 의식하고 있어. 그치, 남자가 그치. 쳐다보는 걸. 근데 막 있어. 남자들 모르는 거야 이건. 그치? 아 그래? 남자들, 여자들 알잖아. 아 그치. 여자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쳐다보는지 보면 아 쟤한테 약간 꽂혔구나 이게 보이긴 하죠. 아 그래? 근데 이거 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뭐 아예 몰라. 아니 근데 여기 맞네. 여자들만 아는 남자들은 모르니. 머리를 만지면서 남자를 쳐다보는 건 그거는 약간 끼가 있는 거야. 그치? 머리를 뭔가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목선 나오게 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그 또 그 뉘앙스도 목선 엄청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자세야. 저 자세야. 이렇게 막 천천히. 천천히. 아니, 천천히 해야 되고 또 천천히 막 천천히. 그런 느낌이 있어. 빨리 그러니까 하면 진짜 머리 묶으려는 자세도 자세도 이렇게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몸을 비틀어서 앉는 거야. 보아뱅가라. 아 누나 누가 한심 포차에서 이런 거 술 마셔. 근데 약간 아 진짜 봤을 거 아니야. 다리 꼬면서 그치.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약간 45도 각선으로 의식하면서 눈도 천천히 감아야지. 약간 촬영할 때 막 이럴 때 막 이럴 때 말고 그냥 평상시에 나는 그쵸? 그런 걸 많이 본 거 같아. 봤어 실제로. 근데 그 남자들은 모르더라. 그냥 그 여자가 되게 그냥 우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섹시하고 우아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냥 아 이 여자 아 이 내가 이뻐 보이게 아 이뻐 보이게 연출을 하는 거지. 그 각도라든지 앉는 자세부터. 근데 이거를 모델들이 잘하는 것 같아. 아, 모델들은 타고 어차피 그런 직업이니까. 근데 촬영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통 자리에서.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지. 안 하죠. 굳이. 아, 그냥 굳이 하지 않죠. 그냥 어깨 이러고 굳이. 아, 거북 못 깔아러. 독서실 깔아러. 아,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일단은 호감이 가고 이성적으로 느껴진 사람한테 여자는 근데 조금 본능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도 100%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나도 모르게 좀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 누나가 잘하네. 아 그렇지 않아? 약간 본능적으로? 모르겠어. 아 그래? 아 손절입니다. 갑자기 손절하는 거야? 나만 쓰레기 되고? 모르겠어. 저런 여자 본 적 있어요? 저런 이렇게 이렇게 45도 각도?
전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나중에 아. 여자 여러 명이랑 술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애들 있나 한번 보세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것 우리 환경 탓도 있어. 맞아. 예를 들어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파티나 그렇지. 아니면 조금 좋은 데나 조금 분위기 있는 데나 가면 좋은데 우리 뭐 역전. 그렇지. 뭐 한신. 칠성. 칠성. 어 그런 데 막 가니까. 세, 그 탐나 종합어시장 이런 데니까. 어, 은행꽃이. 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또. 맞습니다. 그 보여주기가 의자 자체도 그 플라스틱. 하모 꼼장어. 그렇지. 장소와 분위기 좀 중요하긴 중요하지. 꼼장어 집에서 그렇게 앉아있으면은. 아, 그건 아, 그쵸. 매운가 그쵸. 싶지. 몸을 비비꼬나 매워서. 많이 맵나. 계란찜 시켜줘. 약간. 어, 아, 약간 장소와 환경, 이런 것도. 아, 그쵸.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또 모델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내가 이쁜지, 이쁘게 보이는지 모니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이게 남자들이 매번 속는 여자들의 술자리 여우짓인데 상황별로 있어요. 술자리. 그리고 여우. 하수, 중수, 고수.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여자들이 이제 만취했을 때. 만취했을 때. 여우 하수는. 여우 하수. 술기운을 빌려서 평소에는 못하는 애교,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매력 어필을 마음껏 한다. 그게 하수. 하수. 중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파우치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풀매를 다시 한다. 아우 씨발 술 너무 많이 먹었다 지금. 어우. 야 정신 차려. 오늘 쉽게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중수 맞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이제 발그레 볼터치. 아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고수. 고수. 고수는 만취하지 않는다. 다만 취한 척을 하지. 아 취한 척을 한다. 여우 고수는 술자리에서. 취하지 않는다. 다현이 누나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안 마시니 거의 못 마시죠. 금방 취해서. 그렇죠. 실제로 취하니까. 누나는 안 취했는데 취한 척. 그래서 취한 척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 오히려 취했는데 안 취한 척은 해요. 안 취한 척. 척 다 꼬여서. 티가 나겠죠. 경찰서에서. 나 안 취했어. 왜 경찰서야 갑자기. 가빈이랑 많이 먹어봤는데 술 마시면 더 하이에요. 사람들이 취한 걸 잘 몰라. 더 하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더 신나. 오히려? 나는 약간 진짜 신나게 혼자 술 이거 노는 스타일이더라고. 난 취하면 혼자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녀.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끼를 계속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진짜 아무도 없네. 아 얼마 전 여행 갔는데 같이 예전에 술 같이 먹었던 언니가 있어. 언니가 야 이거 기억나냐 이러면서 사진을 보는데 우리 그때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무슨 춤추는 곳을 갔어. 여자들끼리 혼자 벽보면서 근데 혼자 취해가지고 벽에 막 쓰러 남으면서 쓰러 남고 있어. 혼자 아무도 없어. 혼자 벽 보고 이분들은 여우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애교 매력 어필. 애교. 네, 애교 매력 어필. 근데 너무 귀여운, 이건 귀여운 여우다. 이거는 그치? 술을 안 마셔도 하는 여우짓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탈 여우급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파우치 들고 하는 건 모든 여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 그렇지. 너무 취해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안 돼, 안 돼. 확인해야 된다. 주로 근데 여자들 그래요? 약간 취했어도 남자분이 이제 어디 딴 데 가거나 뭐 이렇게 나갔을 때 막 이렇게 화장 고쳐요? 난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이거 여자분들 조금씩은 다 공감할 게 습관적인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미 몸에 배어서. 맞아. 이미 그치 술을 자기 안 마셔도 얼굴 상태 확인하고 이런 거. 안 마셔도 남자가 없으면은 약간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아니 근데 같고. 진짜 누나 말한 것처럼 습관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괜히 그러니까 무너졌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아니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도 신경을 그치 여자들끼리 있어도 하는데 근데 나는 이 안 취했는데 취한 척하는 사람은 나는 종종 봤어. 나도 봤어. 티나잖아. 솔직히 저도 제 친구가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처음 만날 때 너무 취한 거야. 근데 얘랑 너무 자고 싶은 거야.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취해서 모텔을 갔어. 나 너무 어지러워서 침대에 머리를 왜 저래? 탈모겠다. 왜 그렇게 뒤로 민든 거야? 모텔 가서 이렇게 어지러워 한 다음에 이제 남자가 옆에 화장실 갔잖아. 그럼 그 사이에 팬티를 벗고 팬티를 벗어. 옆에다 아니 이거 뭐야? 아 친구가 아 누가 이렇게 아 진짜 아니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벗은 거야 이렇게 벗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남자가 오면 다시 이렇게 다리 살짝 혼
피곤하면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왔어. 이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중에도 빤 주가 없더. 그러면 아 유레카. 대발견. 아, 그런 거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지. 그런 아. 실제로 걔는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하고 지금 결혼 잘 살고 있어. 유레카네 진짜.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나한테 그 팁을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취했어도 취했어도 네가 뭐 옷 매무사 하면서 이렇게 팩을 갖고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더 섹시하게 이렇게 있어라. 그 올려놓는 거는 나. 준비됐다. 준비됐다. 들어와라. 막 이런 느낌이니까. 들어와라. 어우, 쉽지 않네요. 경험 뭐예요? 안 취했는데 취한 척 하는. 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본 거야, 그냥. 네. 술집에서 술 먹다 보면은. 술집에서. 막 둘이서 커플이 보이잖아. 근데 딱 봐도 연인은 아니야. 그 썸이랑 연인은 보이거든. 연인은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막 진탕 마시고 그냥 가는데 썸은 둘이 막 어색한 기류가 있고. 근데 아주 한참 먹어. 그러더니, 막 이래서 남자가 또 상쾌한 사람이야. 자기 자꾸 기도를 나가. 그럼 여자가. 이런 장면 많이 보지 않아?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냐? 아니, 그리고, 야. 아니,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 상대 테이블 보고 있을 때, 진짜 그런 적 너무 많이 봤어. 많지. 남자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여자 그렇지. 이제 팩트 꺼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거. 여자, 남자한테 잘 보이고 그러니까 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 이런 여우짓은. 더 웃기고, 난 그런 사람도 봤어. 거기에다가 막 갑자기 카운터로 여자 뛰어가. 이쑤시개 갖고 오더니. 야, 이거는, 이걸 MSG 아냐? 아, 뭐 먹었는데? 먹물 파스타? 물회, 물회. 김치찌개? 아, 진짜 쓰러져, 그러니까 식당에서 쓰러져 있을 만큼 진짜 만취했다. 그러면 주로 미역국이나 김치찌개에 머리가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 여자애가 일어나면 미역이랑 같이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치여 머리가 미역 그런 그게,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치여 그래 그렇잖아 맞잖아 남자애가 건져 남자애가 건져 주로 맞아 주로 보면은 진짜 취했다. 아, 맞아, 맞아. 이러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꼭 수저 하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막, 뭐, 막, 그런. 묻히고 다니고. 묻히거나, 아니, 머리가 흘리고.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여자 이렇게 다이너처럼 머리 길면, 꼭 이렇게 닭발 먹을 때나, 원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 들어가게 먹잖아.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취하면. 취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다 집는 거야, 그럼 여기. 이게 초장 간장 초장 찍었다가 간장 찍었다가 콩나물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여기가 맛집이야 이 머리 끝에가 맛집이거든 뭐 이제 못해가서 똑바로 먹으면은 아 쩝쩝하다고 아, 맞아 맞아 그걸로 이제 진짜 취했는지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아 이거 정답이네 명민주 취했다 그러는데 머리 끝에가 깨끗하다 안 취한 거 안 취한 거 안 취한 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역시 명민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술자리에 경쟁자가 있을 때 호감 있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남자 한 명이 있어. 근데 나는 제가 마음에 들어. 근데 옆에 딱 봤더니 전현이 같이 눈독 들이고 있는 느낌 딱 드는 거야. 같이 꼬리치고 있어. 자 경쟁자가 있어. 일단 여우 하수는 하수 경쟁자가 있잖아. 그 여자의 단점이나 약점을 실수인 척 얘기해. 너 지난번에 미역국에 머리 넣었었나? 이게 친구인 상황인 거죠? 친구라고 볼 수 없지, 사실은. 그냥 아는 겉으로는 친구나? 지인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 가까운 친구는 아닌 느낌? 그렇지. 너 진짜 눈 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너 진짜 하길 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폭로성. 너 그거 지금 찰부. 아, 오빠 그때 다 내줬지? 아, 전 X가 막 이렇게. 그렇지. 자, 중수. 중수. 남자들의 관심이 걔한테 가는 거를 막으려고 남자들과 자신만의 대화거리를 만든다. 걔를 배제할 수 있네. 내가 주도해버리는 거야. 대화 주도. 대화 주도 발이. 자, 그리고 고수. 그 오히려 경쟁자의 장점을 막 말해. 칭찬을 막 계속해줘. 그리고 나도 이미 그거를 갖고 있는 장점인데도, 막 갖고 싶다고 어필을 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아우, 넌 이미 매력적인데, 뭐. 이런 그런 말을 만든다. 하게 남자한테 오히려 그 말이 나오게, 칭찬이 나오게.
이게 고수야? 경쟁자가 키가 커. 그래도 키가 꽤 커. 근데 내가 더 큰 거야. 예를 들어서. 너 태연아, 넌 진짜 키 크고 늘씬해서 좋겠다. 부러워. 이러면 이제 남자가 너도 키 크고 늘씬하잖아. 이렇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꽂히는 여자한테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오빠가 또 머리 넘겨야지. 그래서 머리는 계속 넘겨. 고개도 어디 앞으로 쳐다보고 45도. 다행히 수치 많아 누나가. 그 남자애가 만약에 아는 동생들을 우리 팀도 데리고 저기 팀도 데려왔어. 그럼 이제 불 붙는 거잖아. 이 오빠가 마음에 드는. 그렇지. 그러면 눈길이 더 가는 쪽에 이미 마음이 간 거잖아. 그래서 더 노력해봐서 그게 구차한 것 같아. 그래서 딱 깔아보고 같은 사람. 저 누나는 경쟁에서 접은 적이 없어. 똑똑해. 그래서 미쳐니. 절박함과 노력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뭐 꽂히는 남자 가는 것도 그게 자기거든. 그렇지. 어차피 노력 안 해도 돼. 그렇지. 머리 계속 넘기면 돼. 정확해. 그러면 목선 보여주면 계속 넘어. 승부욕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없고 저쪽으로 여자한테 관심 간다고? 아니 자존감이 높은 거지. 필요 없냐고. 질문 가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선택 안 하고 딴 여자 선택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자, 넘어가, 드물지. 빨리 넘어가! 누나는요? 누나는. 경쟁자가 있어. 근데 경쟁 자체를 굳이 하는 그게 말이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왜 굳이?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에너지 뭐냐면, 낭비를. 다현이 누나는 경쟁에 접은 적이 없고, 가비 누나는, 아우, 됐다, 굳이 뭐. 야, 뭐 쟤 만나서 만사 귀찮아? 귀찮아. 집에 가서 엽떡이나 시켜 먹던지 하자. 아, 내가 진짜 꽂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실제로 자리에서. 그런 적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 괜찮다. 스펙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는데 정작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게 느껴져.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한테 약간 말을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포기가 드니까. 빠르다. 그럼 포기해 버려. 포기가 빠르다. 포기해. 그리고 실제로 둘이 사귀었어요. 진짜? 둘이 이런 상황이면 포기 그냥 분명할 것 같은데 똑같이. 굳이 많은 노력을 막 연락해 보고 막 초반에, 이렇게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쪽 남자 같은 케이스거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근데 나한테 막 관심을 보인다. 그럼 일부러 옆에한테 말. 언니 약간 못됐어 보면. 왜 그러는 거야? 경쟁심 작아. 그러니까 저게 못된 거라니까. 그렇네. 더. 안달나게. 안달나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여자애들도 더 열심히 해. 이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거 보면은 포기를 한다니까. 포기하지. 그럼 포기하면 어떡해? 주로 포기해. 왜냐면은 주로 포기하지. 많이 해봤어. 약간 진짜 여기서 눈 뒤집어지는 애들은 약간 경쟁에 독이 오른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눈 뒤집어져서 여기 그 김치찌개 머리 그냥 찍어버리는 거야. 취한 척 해야겠다. 김치찌개 그냥 몇 감아버려? 창포물에 몇 감듯이 감아. 그런 애들은 진짜 독기 오른 애들인데 그런 애들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진짜 큰일 나요. 나중에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면은 안 건들고 오히려 누나처럼 포기하는 애들이 일반적이고 정상이야. 그러면 이제 다른 얘랑 누나가 나한테 관심 보였는데 난 누나랑 막 얘기 많이 했어? 잘 놀았어? 그리고 다음날은 누나한테 연락. 설레. 그런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해가지고 만나. 만난 다음에 뭐 얘가 물어보는 거지. 100% 나한테 왜 연락했어?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하는 거에 나한테 연락. 나는 그때 옆에 있는 애한테 마음에 드는 남자인데. 그러면은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너가 나한테 관심 있는지 몰랐어. 그냥 뭐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난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진짜 고단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하나는 유료결제. 드디어 컨티뉴. 돈 없어? 근데 어때? 약간 설렜어? 나는 이거를 지금 대입하니까 설레더라니까. 얘가 나한테 호감 한번 보였는데 아닌가 하다가 내가 한 발 더 갔잖아. 그러면은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안 걸려서. 안 만나서. 만났으면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 이런 애들 하나 때문에 어떻게 피해보는 줄 알아? 누나 피해보지. 봐봐. 누나가 말 걸었는데 명민주는 가비 누나랑 대화를 했어. 누나는 포기하지. 그럼 포기하고 뭐 하냐?
아유, 그래, 옆에 족박 같은 너라니. 나랑 대화해. 어, 그런데. 하늘 봐. 어, 난 까봐. 나 좋아하나 봐. 이거, 야! 막 얘기해. 어! 뭐 얘기해서, 어, 누나, 맞아요. 어. 연락처 따고 뭐하고 해. 그 다음날 연락하면. 근데 갑자기 병민 씨 연락 와. 어, 아니, 그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막 설레. 어. 모임이 또 가. 어. 둘이 손잡고 와. 아. 그 하나 때문에 몇 명이 마음을 다친 그렇네. 거예요. 그러면 난 또 뭐 하냐. 감히 누나 다시 연락해봐. 어. 잠깐 누나 찾는 남자니까. 누나 밥 먹었어. 그래서 모임이 남녀 이렇게 혼합으로 같이 모임하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지. 개판 아사리판 나요. 아,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만나잖아. 어. 그럼 나는 감히 누나 사실 다시 만나. 와, 너 진짜 어떻게 만나? 어? 만났어. 응. 그리고 아, 난 누나랑 만나고 누나랑 또 따로 만나는 거지. 왜냐면 그럼 내가 만나줄까 그때는? 아니. 내가. 만난다는 게 어.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락을. 어.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받을까? 나도 빈정 상하지 않았을까 이미? 어?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내 친구한테 연락을 한 남자를 보고 그러니까 둘이 친하면 안 되지.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근데 민준이 진짜 있구나.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혀. 어, 머리가 이렇게 팍 잘 돌아간다. 2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여자들 여우짓을 우리가 봤잖아. 남자의 여우짓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여자들이 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싫어하는지 봐봐요. 술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어? 아. 이게 여우짓이야? 이게 왜 여우짓이지. 정말? 요즘 붕어 쌀만큼 하나에도 2,100원씩 하는데 뭔 아이스크림을 먹어 아이스크림을. 그 와중에도 베스킨을 샀으면 100%지. 나뚜루 사주면. 나뚜루는 뭐야? 나뚜루도 그 비싸가지고 못 먹는 건데 나뚜루. 하겐다즈 6,000원이에요. 6,000원. 와. 그 요만한 거잖아. 요만한 컵. 아, 맞아요. 그러면 술 먹다가 편의점 아이스크림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세트에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러면 그거는 난 끼부리는 거네. 그렇지. 너랑 단둘이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걸으면서 끼부리는 건 맞지. 그럼 예를 들어 담배 피러 갈래? 이러는 건 그건 너랑 같이 죽어보자. 그건 누나가 담배가 있어서 남자가 담배가 나 떨어져서 아니 아니면 내가 라이터 보니까 쟤 쌩 꽉 뜯었던데 야, 담배 피러 갈래? 그래 나가면 분명히 한 대만 줘. 아 너무 웃겨. 아이스크림? 주먹 담배 피러 가자는 설레기는 안 하지 않나? 우리 담배 한 필래? 아니, 이렇게 그런 안 하지. 경우 있잖아요. 여자랑 남자 단피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어. 근데 꼭 데리고 가는 사람만 데리고 가더라고. 걔가 제일 꼴초니까 데리고 가는 거지. 진짜. 아 너는 계속 펴도 조금 덜 죽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지. 아이스크림은 조금 약간 여우짓 같고 어. 주로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컨디션 얘기를 많이 하죠. 컨디션을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갈래? 근데 내가 보기엔 같이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건 하수라고 봐요. 남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고수는 뭐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 모였어? 아니 뭐 네 명이라고 치보자. 그러면은 대댄지를 하자 그러잖아. 대댄지.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내 선택이 아닌 거잖아. 대댄찌를 해서 같이 뒤집는 사람이 나가서 사오기. 대댄찌 하잖아? 네 명이서 내면 내가 1초 늦게 내도 대충 티가 나. 그래서 맞춰서 낸다. 한 여자가 내면. 해봐, 봐봐, 잡아. 자, 내가 가비 있는 걸 해볼게. 졸려도 한 판 대댄찌.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야, 이 새끼! 야, 어떻게 해서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돼? 졸려도 한 판 대댄지. 대댄지. 난 이거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거만. 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걸렸어. 리스펙한다, 리스펙. 와, 이거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야. 걸렸으면은 나도 와,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가자. 귀찮은 척. 귀찮은 척하고 대신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은 얘만 사줘. 컨디션은 4개 사고. 또 약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 야, 고수 맞네. 민준아 진짜 니 대박이다. 차별화를 두는 전략. 그리고 명민준 그 사고 돌아오는 길에 백포 그 이야기 하지 않아? 뭐야? 아니 뭐 내일 뭐 스케줄 뭐 있어? 아니 뭐 그러면은 뭐 정리되면은 뭐 하고 둘이 뭐 이자카 가서 뭐 맥주 한 간단하게만 뭐 한 잔 더 하던데 요거 해 안 해? 뭐 상황 봐서 상황 봐서 진짜 나 좀 배워. 나는 약간 곤조가 있어. 아이고 그래서 관심을 안 둬. 관심을 안 줘. 묵직하게 있어. 묵직하게 광대발이만 하는 거야. 광대발이에서 어, 저 사람 재밌다. 딱 갑자기 진지한 푹.
나 무서워. 나 방금 좀 무서웠어. 옆구리에. 눈빛 봤어? 진지함을 찔러넣어. 진짜 푹. 갑자기 생각 깊은 사람 푹. 보수 눈빛이 막 푹 살아났어. 갑자기. 뭐야. 무슨 마냥 광대는 아니구나 푹. 그렇지 그렇지. 반전을 주는 한 발 입고 났다. 컨트라스트를 딱 저렇게 확 바뀐다고? 아 그리고 얘랑 나랑은 스타일이 다르고 다르네. 선호하는 그 수요가 달라. 얘, 참 다행이다. 얘는 되게 솔직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직진. 그렇지. 스타일이어서 딱 여자가 그걸 파악해서 하, 괜히 또 막 그렇게 막 뭐 기싸움 막 이러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수산이. 대신 난 아직 삶이 궁금하고 더 즐겁고 싶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을까?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 나. 그리고 개박살 나서 나가지. 그렇지. 요즘 일이 없어서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러면 나. 그러면 나지. 와, 그러면 여기 거친 애들이 1년 있다 나한테 와. 안정감. 그렇지. 안정감. 다 필요 없다. 삶이 피곤하다. 이러면 수사. 웃겨주다가 수요층이 달라요. 수요층이 달라. 기가 막힌 애들 붙여놨습니다. 약간 삶이 심심한 애들, 무료한 애들, 너무 일상적인 애들. 그리고 하나 또 이것도 있네. 마지막 해, 마지막 힘들어. 모닝콜, 모닝콜. 아, 이거는 좀 그래요. 아 그래? 저는 이제 주로 썼던 제 여우짓은 그겁니다. 모닝콜 해주기? 아니 모닝콜 안 하고 이렇게 썸 탈 때 카톡을 안 해요. 오 DM. 어? 진짜? DM이 뭔가 좀 더 라이트하거든. 아 카톡은 뭔가 씹었다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근데 DM은 씹어도 그만. 씹혀도 그만. 아 그치 그치. 아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이 DM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올리잖아요. 스토리 보고 그거에 대한 이 멘트가 있잖아. 피드백을 해줘. 피드백이 딱 되잖아. 그래서 막 피곤한 거 보여. 피곤하다 보이면은 북악스카이웨이. 북악스카이웨이.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야경 맛집인데. 근데 여기 가려면 한 새벽 4시에 가면 정말 적막하고 이 스트레스 정자이까. 지금의 우울함을 싹 내릴 수 있다. 한번 갈래? 이거 네 가지를 다 공감하세요? 나는 여우짓이 찌부린다라는 개념으로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말. 나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너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 나도 경험을 해봤고 이게 전혀 여우짓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 이거 여우야. 손 크기를 왜 재? 연병 천병이죠 완전. 보건소야? 손금은 여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손 크기는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손금을 왜 보지 갑자기? 손 크기 이거 손 한다고 이게 뭐 자. 설레는 건가? 아니 손 크고 작은 뭐 할 건데? 자, 근데 왜 재보? 그러니까 또 우리는 손이 크니까. 자, 해줘. 손이 나 크다. 해줘. 나 풀몽둥이 2탄. 그렇지. 해줘. 자 휘둘러. 자 영차. 좋았어. 영차 뭐야 영차? 자,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얘를 이게 여우짓이 아니다. 얘는 부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나 지인한테 갑자기 손 크기 재자고 합니까? 할 수 있지. 자. 아니요. 아니요지. 아니, 남자친구를 대입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상하지. 영차. 영차. 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내 앞에서? 아니 뭐 누나 앞이 아니면 덧박치지. 아니 그걸 모르면 되는 거. 근데 내 앞에서는 안 하겠지만 내 앞에서 하면 안 되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이 손 재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 핵심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손 크기를 재보자 하는 게 끼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거 기분 안 나쁠 거 같아. 그거 기분 안 나빠요? 모닝콜은요? 아 모닝콜은 안 되지. 그러면은 술자리에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 근데 둘이 갈 수도 있지. 와 쿨몽댕이. 자기 운동한다고 아니면 자기 어디 간다고 지갑이나 차키 겉옷 맡김 다른 여자. 아무한테 맡겨도 되지. 몽댕이 안 맞아버렸네. 진화를 막 진화해버렸네. 진화해. 와 진화해버렸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끼의 문제인 거야? 이게? 자 출동. 출동. 이거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손 크기 다른 여자한테 손 크기 나도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그치. 근데 말하지만 눈에 얘기하자면 명분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서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아. 이런 적은 아직 없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솔직히 좀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는 얘기해주면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랑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술도 먹었겠다. 분위기가 다르잖아. 대낮에 어디 막걸리 한잔 먹고 밖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끼를 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손 크기를 재자고 하는 이유는 왜냐? 이게 왜 끼냐? 누나랑 나랑 손을 이렇게 맞잡고 댈 스킨십할 그게 없잖아. 뭐가 뭐 사이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명분 삼아서 쏴가 저리 있다가 이 손바닥 대는 게? 이게 맞아. 누나 말이 맞는 게 손바닥 대는 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마중물. 마중물이야. 마중물? 이게 우물을 풀 때도 있잖아요. 우물을 이렇게 펌프지 마 이렇게 아 그 뭐야 이거 그거 하잖아. 수도 펌프. 그때도 물을 한 바가지 넣어주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어떻게 막 뭐 어디 뭐 어디 갈까 막 이렇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했다가 좀 더 취하면은 아하하하 이렇게 했다가 좀 더 취하면은 이렇게 했다가 그렇지. 그러면 왕 게임 할까? 여기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아, 근데 다현이가 딱 손바닥 마주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이럴 이게 어떤 경우는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같은 팀이야. 골프를 치러 갔어. 근데 민준이랑 나랑 이제 아무 사이가 아닌데 팀이야. 둘이 뭐 잘 쳤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같은 건 괜찮지 않아요? 하이파이브 뭐 하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버려. 아, 그러면 안 돼. 그냥 안 놔줘버려. 아, 그거는 좀.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건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파이브는 이거 끝나잖아. 근데 그러니까. 손을 크게 재보는 거는. 아, 막 이렇게. 아. 그렇지. 그리고 비벼 또 위아래로. 아니야. 내가 더 크다.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지. 그리고 손가 이거 손 크기에 또 손금 포함되잖아. 야, 너 이렇게 끼가 많아? 야. 손 부드럽다. 너 끼고 있는 거. 너 결혼 진짜 잘한대. 나랑 하나 봐. 약간 이런 것들. 손금. 와. 이런 거 진짜. 아, 그런가? 좋지. 어쨌든 호감 표시를 하는 굉장한 큰 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만약에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 관문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명분을 가지고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그래, 남자 조심해야 될 것들이네. 그럼. 그리고 남자가 겉옷이나 지갑 시계를 맡겼다. 예를 들어 그거는 여우짓은 맞는데 양아치 여우짓이라 이런 사람이 일단 피해야 됩니다. 양아치 여우짓? 왜? 아, 주로 이제 막, 뭐, 시계나 지갑이나, 뭐, 차키나, 뭐, 지갑, 요런 거는. 재력을.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차키나. 그렇지! 허세. 지갑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지갑이랑 차키 뭐 이런 걸 맡긴다는 건, 어쨌든 내가 이 여자를 신뢰한다는 일종의 시그널이잖아. 아, 그렇죠? 좋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자도, 안 친한데 나한테 지갑을 맡겨? 이게 여기에 뭐가 있을지가 궁금함과 설렘 플러스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느낌? 아. 요런 것들. 그치? 나는 남자들의 여우짓이라고 했을 때 생각한 거는 사귀지 않는데 잠깐만 나 집에 뭐 가지러 갈 게 있어. 잠깐만 집에 들렸다 가. 라면 먹고 갈래 같은 느낌? 그 아니 라면 먹고 갈래? 분명히 들렸다가 난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시간이 없어. 영화 뭐 보거나 아니면 어디 갈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집에. 자 같이? 같이 나 저기 근데 또 명분은 뭐야? 좋은 아파트야. 근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좋은 아파트인데 그 안에 뭐가 물건은 이것만 가지고 가자 이거야. 아파트가 좋아. 아파트 좋은. 잘 보여주고 싶은 윤수일까? 거야. 모르겠어. 근데 그냥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그냥 이거 잠깐만 가지고 다시 나가자. 그런. 들어가서 근데 그게 여우짓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것도 맞을 수 있고. 그렇지. 그래, 약간 맞을 수 있지. 그 여우짓 맞네 맞네. 그냥 귀여운 여우짓. 그 여우짓에 그래서 넘어가 버렸어. 아, 좋았나 보네. 역시 여우짓 먹힙니다. 아, 아파트는 먹혀요. 아. 아파트면 먹힌다. 아파트는 먹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짜 물건만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관리를 잘했나 보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아무리 집이 자도 아우 개밥 썩은 내가 나 이 새끼야. 털갈이 아니야. 동물 털갈이에. 아, 김수미 깔아 롯나거든요. 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우리 골라봅시다. 네. 그리고 곰 같은 남자, 여우 같은 남자. 가비 누나 먼저. 저는 여우 같은 곰이 좋아요.
여우 같은 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곰인데 근데 어쨌든 센스는 장난기도 있는. 있고 센스도 있고 막 센스 그런. 있는. 근본은 맞아 곰인데 하이브리드 혼종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놀아보고 다 해탈한 분들이 그러니까. 많죠. 저 차라리 많이 그냥 다 해볼까 해본 사람이 좋아요. 여우 같은 곰은 이미 다 갔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다. 이미 다 가서 이제 남은 건 여우 아니면 곰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네. 그중에서 골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여우가 낫습니다. 여우가 낫다. 왜냐하면 그래 재밌잖아. 사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몰라도. 누나는 끼 부리는 여우입니까? 아니면 끼 안 부리는 곰입니까? 전 끼 안 부리는 곰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제 새벽 인스타에 유다연 잠 안 와. 무슨 여기 있는 거 잠 안 와. 어떤 곰이 잠이 안 와가지고 끼를 곰은 겨울잠을 자요. 세상 끼를 여러분 보세요. 봐봐. 잠 안 와. 봐봐. 잠 안 와. 하이. 잠 안 와. 아 이거 언행 불일치 아니에요? 되게 잠 안 와. 잠 안 와. 내가 진짜 동물농장 많이 보는데 이런 곰은 이런 곰이 어디 있습니까? 섹시곰. 신동엽도 못 봤어. 신동엽도. 이런 곰이 어디 있어요? 섹시곰이네. 섹시곰. 여우 중에 요염해요. 뷰티풀 걸. 야 다현 누나 예뻐요. 잠 안 와. 이러고 사진 찍으니까 잠이 안 오지. 야, 핸드폰을 꺼. 씻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안 오는데 그냥 핸드폰 이렇게 스노우 이렇게 해봤는데 생얼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찍었지. 반응이 어떨까. 누가 강아지랑 이렇게 야릇한 눈빛하고 사진 찍습니까? 강아지랑. 개는 졸려 죽을라 그러는데 아우 피곤해 씨발. 불쌍한 깐초. 깐초는 아주 그냥 졸려 죽을라 그러는데 자는 개를 굳이 가져와가지고 개집에서 꺼내서 내놔봐. 너희 밥값 해야지. 밥값. 누나 가슴에 안겨. 잠 안 와. 좀 더 눌러. 간추야 좀 더 눌러. 이게 어떻게 곰입니까 여러분. 여우입니다. 여우예요. 귀여워요. 아 이거는 내 인스타에 나의 기억을 추억해 놓는 건데 이게 왜 끼야. 잠 안 오면 주무셔야죠.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보시던지. 그렇지. 아 진짜 웃기다. 야 여우인 걸로. 예, 제가 어제 이걸 보고 집에서 새벽에 쾌제를 불렀습니다. 야 내 거 나왔다. 아 기다리고 있었어. 백퍼 유다연은 자기가 여우가 아닐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 여우 아니에요 저는. 와 진짜 웃겨. 와 수상이 장난 아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노력하는 방송인입니다.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계속 하나만 걸려라. 뭐 얘기할까. 저 새끼. 야, 댓글도 다 봐 심지어. 댓글도 저 새끼래. 잠 안 오는 여우. 그럼요. 진짜 곰들은 생얼 예쁘면은 그냥 오늘 생얼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잠 안 와라는 것도 무언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지. 안전한 사람은 그걸 보고 카톡을 하겠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그쵸. 생각하겠지. 아무도 카톡은 안 왔어요. 그 나올 줄 알고 카톡 하자도 입 벌리고 자고 있습니다. 피곤발이. 잠 안 와 올리자마자 바로 숨어. 코 골면서. 맞아? 걔는 다 계속 돌아다니는데 걔는 아우 씨발 왜 깨웠어요 물 마시면서 오줌 싸우는데 잠 안 와. 아 너무 웃기다. 우리 강아지 어떡할 거야. 강아지 지금 자는 거야.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만나 바뀌어가지고. 아 너무 웃겨. 걔가 불쌍하죠. 걔도 할 일 해야죠. 그래서 마무리가 즐겁네요. 네 재밌네요. 네, 아이 덕분에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자. 우리 카빈 누나도 오늘 중간중간 하품 몇 번 참여 봤는데 어때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유쾌하게. 아 소면 깔아 갑니다. 육회 삼계 통쾌. 삼계 통쾌.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뒤져놓고 안 보거든요. 근데 갑
장비나 각도로. 저도 그래도 시간으로 안 봤어요. 해시계처럼. 각도가 이루어지면, 아, 한 시간 지났다. 아, 맞아, 이렇게도, 아, 한 시간 20분. 아, 맞아, 맞아, 맞아. 각도에 따라서. 아, 몇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정확한 스타 멋집니다. 네. 자, 우리 다윤아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누난 곰입니다. 곰이에요. 우리만의 테디베어. 주무세요. 네. 네. 오늘 꼭 숙면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차 선물해 드릴게요. 네. 숙면에 좋은. 네. 감사합니다. 네. 차, 따뜻한 차 마셔. 참 잘 오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누나들이랑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